보조수로공사가 진행 중인 충주댐 주변에 성면을 함유한 것으로 보이는 암석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성면 유해 논란으로 암석 반출이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이제 더는 쌓을 곳이 없어서 공사마저 중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성면 발견지대에서 터널 공사가 한창인 충주댐 주변 현장. 트럭들이 바위를 싣고 나와 인근 야산에 연신 쏟아붓습니다. 높이 60m 넘게 쌓아올려 골짜기 하나 전체를 메운 바위 양은 40만 세제곱미터. 현장 주변에 이런 사토장은 또 있습니다. 흙과 초목에 묻혀있던 성면 함유 암석들이 대량으로 한 대 노출된 셈입니다. 암석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와 같이 여기 지금 이렇게 제가 잠깐 긁었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호흡기로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지난해 4월 본격 공사 이후 매일 3천 세제곱미터씩 나오는 도석을 외부로 반출해오다 지난 9월 성면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뒤 이마저 중단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마련된 사토장의 용량도 이르면 한 달도 버티기 어려워 공사 중단까지 예상되는 상황. 이대로라면 성면 비산 가능성을 높이는 공사 자체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대안도 없습니다. 각 살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다각적인 추가 사토장 확보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민간 합동 조사단을 꾸려 공사 현장 주변의 성면 유해 여부를 판단할 조사 결과는 다음 주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